오늘은 저번에 제가 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쇼츠로 갔었는데 그때 당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장 가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서울에 있는 광장시장에 가보러 갑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상설시장 광장시장? 와, 나 신기하네. 야, 여기가 그 서울의 시장인겨. 시장인데 되게 깔끔한 느낌. 아스팔트도 쫙 깔려있네. 좋네. 와, 여기가 먹을 거 파는 데인가 보네.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먹을 게 굴러들어오고. 수제우란다네, 수제우란다. 옛날 가장 밝다. 그리고 되게 약간 외국인들 많은 느낌. 그냥 와가지고 구경하는 것도 재밌다. 근데 또 제가 먹방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것저것 좀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광장시장에 육회하고 마약김밥 그리고 빈대떡인가? 그리고 사과당인가? 거기도 되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맛보면 어떨까? 우와 우와 빈대떡 미쳤다 이거. 대충 아무 곳이나 들어왔습니다. 육회하면 육회덮밥 모참치. 아, 육회 비빔밥 먹어봤어도 덮밥은 또 처음 있는 이름. 이야, 국물 미쳤다 이거. 소도 미쳤다 이거. 나 이때까지 수저가 옆에 쪽에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 바로 내 밑에 있네. 근데 이거 와 새롭네 이거. 고기도 이렇게 막 들어가 있어요. 뭐야 이거? 아, 고기 진짜 크네. 와 미쳤다. 너무 좋아. 아 그리고 다른 테이블도 막 보니까 밥을 안 먹고 육회만 시켜서 드시는 분도 상당히 많네요. 육회랑 산낙지 요 정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늦게 나왔다. 뭐야 뭔가 서울 가면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이거 이야 미쳤다 진짜. 와 아니죠. 내가 이때까지 육회비빔밥을 많이 먹어봤지만 아니 뭔가 상큼하면서도 달달한 게 너무 맛있네. 너무 좋은데 이거. 이번엔 여기 위에다가 김치도 하나 얹었어. 이렇게 밥 먹다가 먹어주는 소고기 한입. 아, 다 못 먹고 남겨버렸네. 와, 양 너무 많네. 아, 진짜 든든하게 먹었어. 특자가 진짜 양이 많긴 많은데. 이제 슬슬 후식 한 모로 가볼까? 와, 경주 10억빵도 여기 파네? 아니, 500빵은 뭔데, 이거? 또 이제 광장시장 하면 빈대떡이 또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빈대떡 하나 맛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역시나 유명한 곳은 먹기가 힘들다. 빈대떡 하나 주문하. 같이 찍어 먹으러 우리 또 간장도 이렇게 주고. 아니 이게 간식이 아니라 한 끼 같은 그런 느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사이즈면은 진짜 한 끼 식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다른 나라 언어로도 막 써놓은 것 같습니다. 길 걸어 다니는데 중국어, 일본어, 영어 뭐 다 들린다, 다 들려. 너무 신기해. 그냥 구경만 다녀도 되게 재밌는 곳. 저렇게 음식 쌓여있는 거 보니까 옛날에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봤던 그 음식 산더미처럼 돼 있는 그걸 실제로 보는 느낌이에요. 아니 여기 메뉴판 감성 뭔데 이거. 우와. 아 시장에 사람들도 많고 좀 깝깝해가지고 소화도 시킬 겸해서 밖에 나왔거든요. 그쵸 이거 강도 있네. 관광지 맞네. 관광지 맞아. 와 좋다. 너무 좋다. 제가 보니까 이게 여기에 또 모둠회 같은 것도 팔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둠회에다가 약주로 한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빈대떡에다가 막걸리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여기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시면은 간단하게 한잔하기 좋은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아까 반찬 많이 올라가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 집이 보니까 약간 겨있는 재료 싹 올려가지고 비빔밥 같은 것도 막 팔고 막 국수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먹거리가 많다 여기. 아니 이거 넷플릭스 뭔데 이거. 근데 건데기만 먹고 돌아다녀서 그런가 뭔가 속이 부대끼는 느낌. 이럴 땐 또 음료 한 잔 같은 거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약간 달달한 간식 같은 거. 아니 저기는 예산시장에 있는 사과당? 가장 신선하고 감도높은 사과를 선별하여 만든 사과파이. 저는 애플 밀크티하고 원조 사과파이 요 정도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시장의 맹물 사과파이 밀크티.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약간 향긋한 사과향이 오면서 소화 싹 시켜주는 느낌. 힐링된다. 좋다. 이제 사과 파이도 먹어볼까? 수축이 안에 사과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과잼이 그냥 사과잼이 아니네. 야 이게 알맹이가 안에서 씹힌다 해야 되나? 달달한 맛보다도 상큼한 맛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달콤하고 녹진한 맛 하면서 우유랑 바닐라 크림파이 두 개 있더라고요. 아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이거? 사과방에서 먹을 수 있는 극강의 부드러움? 이거 뭐 참치. 우유파이부터 한입 먹어볼까? 죄송합니다. 와 아까 먹었던 원조의 생크림 넣어. 우유 생크림. 아니 이러면 바닐라도 기대되잖아. 어떻게 이거? 이번에는 밑으로 새는 걸 방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껍데기 채로 먹어야지. 안에 있는 사과 알갱이가 말랑말랑한 사과라 해야 되나? 이렇게 먹다 보면 사과당 밀크티 미쳤다.
밀크티 부드러움에 그 사과의 상큼한 향만 남아있네요. 여기 또 밀크티 말고 에이드도 있긴데 에이드도 하나 하고 그리고 이게 포장이 되거든요. 집에 가서 또 유리 씨한테 하나 딱 드세요. 너무 맛있네. 맛있는 건 또 나눠 먹으면 더 맛있다 그랬어. 포장에 가야 돼. 6구 하나랑 4구 포장 완. 시원한 탄산에 사과 향이 미쳐. 오늘 이렇게 광장시장, 이게 바로 서울시장인가? 영화에서 보던 시장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나고 다른 음식 구경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와, 데이트 코스로도 되게 좋은 느낌. 너무나도 즐겁게 놀다 갑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내가 혼자 갔어. 둘이서 왔으면은 그 육회 비빔밥도 나눠 먹고 빈대떡도 나눠 먹고 그러면은 막말로 이제 마약 김밥하고 다른 것도 맛볼 수 있었을 텐데 아 그거 맛을 여러 가지 못 본 게 조금 아쉬웠다. 그래도 사과당은 종류별로 다 먹고 포장도